감각을 많이 키우려면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브라든가 그런 거 이제 연습을 예, 연습적으로 예, 그런 쪽으로 아 경기 자 이제 그 김현달 선수하고 최도 선수의 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 최도성 선수 아까 해설도 해줬었는데 예, 예. 그 인천에 뭐 잘생긴 친구 중에 하나죠. 스쿼시하는 예, 예, 사람 중에 예, 예. 저렇게 잘생긴 예. 자리 처음 봤어 진짜. 우리 또 그 심현달 선수는 여기 21세기에서 진짜 오랫동안 예, 운동하고 오래 있고 각 뭐 대회도 열심히 나가지만 또 인터넷으로 뭐 여기 카페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심현달 선수 한번 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게임의 드라이브 좋고요. 예, 컨트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센터에 오면 심현달 선수랑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제 예. 스파링 상대고 그래갖고 예, 그냥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코스 그런 게 좋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느려가지고 예, 순발력 그런 거에서 그렇죠. 조금 딸리고 예. 코스 아니 그리고 최두성 선수도 인천 친구니까 이쪽 예, 예. 약간 인천이라고 여기도 쳐주는 건가요? LNG? LNG도 예. 인천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인천이긴 인천이죠. 예. 근데 약간 느낌이 인천 같지가 않아 저기는. 아 그래요? 저기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천은 좀 더 뭐 승부욕 인천하면 생각할 수 우리가 있는 게 승부욕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런데 너무 착하게 치르나요? 아니 저 LNG는 술도 너무 좋아하고 아 술도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몰라 놀러 다니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즐긴다고 즐기는 쪽으로 스쿼시 많이, 예, 그렇죠. 즐기는 스쿼시 그렇죠. 예. 여기 뭐 스쿼시 연구회잖아요 거기 스쿼시 연구회 예. 그 충규 유충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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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예. 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게임했던 장혁 씨하고 여기 최도성 선수 이렇게가 예. 주로 움직이시는 분 같은데. 최도 선수 내가 작년에 봤을 때인가? 예예예. 예, 예. 작년에 처음 봤는데 그때는 잘생기기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는 게임도 잘 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랠리 그런 게 좋고 또 젊은 친구니까 체력이라든가 드라이브도 안 몰리고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네, 공이.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게임하기 너무 그렇죠. 노련함만 조금만 있다면 정말. 그렇죠. 게임 네. 운영이라든가 그런 네. 것만 조금 저기 하면 잡기 힘들겠는데요. 그래요. 멋진 드롭이 좋네요. 예, 멋진 드라이브, 멋진 드롭이었습니다. 드롭이 그 여기가 또 ASB 코트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이 ASB라든가 좀 뭐 그라스 코트라든가 그런 데는 공이 몰리면 센터로 확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드 그런 거는 정확히 안 해도 그렇죠. 미끄러지니까. 예. 그렇죠. 예. 나덥이죠. 예, 나덥 맞습니다. 참 정직해. 자, 우리 지금 유튜브로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용인시 대회보다 화질도 좋고 지금 뭐 우리 그 스쿼시 동호인 남자 동호인계 레전드 우리 홍은기 씨 모시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좀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야 이게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생기시고 그래야 이게 또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호응이 없으면 또 저희도 용인시 이거 방송 비용을 용인시 회장 유경재 회장님이 그 찬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그런 비용을 또 부담해주실 분 스폰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려면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되니까. 좀 유튜브에도 그렇고 댓글도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 저희가 뭐 무슨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방송에서 무슨 뭐 아프리카 같은 거 보면 뭐 풍선인가 뭐 돈 같은 거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댓글 하나 해주면 되니까 좀 많이 많은 댓글 좀 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올려드릴 텐데 실시간으로 또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그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 자, 우리 홍은기 선수 지금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 사실 21세기가 인천에 어떻게 보면 스쿼시에서 성지 같은 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지 전국에서 네, 요즘, 네, 요즘에 스쿼시 성지 순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1세기는 우리가 예전에 포항을 한번 갔었는데 예. 포항에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센터 사장님이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잘 반겨주시고 아 그렇죠. 여기 21세기 오실 분들은 우리 홍은기 선수를 찾으세요. 홍은기 선수가 좀 한 번씩 게임도 재밌게 해주시고 또 사실 센터가 알려져야 좋은 센터인데 또 사실 스쿼시 센터들 다 경영난에 좀 허덕이고 있어요. 예, 요즘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예전에 홍은기 선수 참 생각난 김에 여기 21세기 같이 한번 예전에 운영 예, 같이 했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예, 네, 김강문 어려웠죠 예. 그때. 예. 예. 이게 스쿼시가 공간만 넓지 이게 사실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우리 홍은기 선수가 21세기 홍보대사 역할을 좀 해가지고 좀 게임도 좀 쳐주시고 아, 예. 막 오시면. 진짜 뭐 최정상급 동호인과 게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 될 거니까요. 또 우리 사장님도 또 김강문 사장님도 뭐 실력 출중하시니까 아우.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만드실 수 있고 21세기 그래서 한번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홍은기 선수 너무 저기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아유 뭐 아니 우리 열심히 꾸준히 꾸준히 아, 스쿼시를 즐겨야죠. 그렇죠. 힘 닿는 데까지. 홍은기 씨 앞으로도 뭐 좋은 활약 계속. 우리 지금 홍은기 씨 바라보면서 스쿼시 배우는 사람들 엄청 많으니까 또 앞으로도 조금 실력 또 많이 보여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두선 선수가 몸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매치볼 상황에서 지금 2점 승부로 지금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아, 발리 드롭에. 아, 네. 드러운 드롭이 들어갔습니다. 아, 신면다 화이팅! 자꾸 그 우리 정호섭 아나운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자꾸 쓸데없이 말만 다른 말만 한다고 그러는데 게임에 상관없는 말을 이게 많이 하게 되네요. 해보니까. 아, 최두성 선수 이게 되게 그 승부를 가르는 공이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10대 9로 김현달 선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뭐 우리 참 그리고 그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의 마스코트 정호섭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죠. 전문적인 우리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호섭 아나운서 유윤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윤도 코트가 좋죠. 거기도 ASB고 또 그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유윤도 이렇게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정호섭 아나운서 찾으시면 친절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세트가 시작됐는데요. 아까 유튜브 그 계정이 끊겨서 지금 다시 하나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요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주소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오래 하셔야 돼요, 진짜. Thank you.
카메라를 놔도 깜깜해. 자, 일단 지금 그 홍보 저기 뭐 페이스북에 지금 실시간 중계한다고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 주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올리고 있는데 자, 자 지금 상황이 아, 레시네요. 지금 최두성 선수가 8대 7로 앞서고 있는데 세트는 아까 심현달 선수가 가져갔죠. 자,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네, 크로스. 자. 아, 네, 네. 관리 좋았죠. 자, 최동선 선수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벽에부터 아, 네. 드롭에 실패를 하면서 두 번째 세트는 최두성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이거 여기 회장님이시라. 세트 스코어 1대1에서 마지막 세트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심현달 선수도 새로운 마음으로 네. 있고요. 자, 최두성 선수 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계속 스트레이트 크로스 드라이브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눈매가 아, 크로스 티샷이죠? 네, 아, 네. 네, 나도, 네. 아,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아,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아, 크로스 드롭. 네, 아, 원래 이 드롭이라는 게 체력이 떨어지면,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체력이 떨어지면은 구사하기가 어렵죠. 맞나? 자, 드롭 좋고요. 아, 네. 드롭 참 좋았네. 네. 벽 가까이 붙는 드롭이 아, 받기가 어렵죠. 이거를 방송을 해설을 하랴 또 아 드롭 네 네 회심의 이야기네요. 방송을 하랴 유튜브 주소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카페에다 올리고 정신이 없네요. 아, 아 네. 서브 실수가 이어지네요. 네 지금 5대1 상황에서 서브 실수 같은 이런 실수가 상대방이 다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통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에 담아 있게 돼서 샷이 정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해야 돼. 아 지금도 네. 최두성 선수 빨리 그런 실수의 그런 그 기분은 잊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발리, 드라이브. 네, 크로스 드라이브. 아, 네. 길이가 조정된 드라이브죠. 자, 아까 그 신면달 선수가 지금 한 연속 한 3, 4점을 계속 득점하게 되는 이유가, 네, 또 라인 아웃. 네. 크로스 드라이브, 스트레이트, 크로스, 네, 포스트, 다시 크로스, 네, 포스트, 네, 아, 여기서, 아, 속이는 자세, 또 실수예요. 지금 실수가 연속 몇 분가 지금, 크로스 네, 각 좋게 바로 끊을 수 없도록 줬고요. 자, 크로스 다시 네, 네 들어 좋습니다. 아 받았어요. 아 네, 아 야 어려운 샷을 받았네요. 네. 신면달 선수 발이 안 떨어지네요. 네. 아이고, 야, 이거 최 선수 어렵게 받았는데 다음 샷이 좋았어요. 네. 자, 최동 선수 크로스 자 서브에서 자. 네, 너무 진입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머리에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그 유튜브 신청하시는 분들 주위에 그 지금 이 유튜브 방송한다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또 이 조회수가 또 이게 많아져야 또 네. 저희들 또 이런 방송 또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아, 저번하고는 화질이 비교가 안 되게 좋네요, 이번엔 진짜. 그렇지! 자, 아, 야, 신면달 선수, 네. 마지막 스트로크로 어렵게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네, 아, 스트로크 잡네요. 네. 네.